일로 와. 에이 뭔 나나. 예. 아니 저건 내가 키우던 개가 아니고 이 동네에도 저런 개는 없는데. 원래 키우시던 개가 아니에요? 아니 집에 오니까는 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지. 와서 들고 가라고. 세탁기 옆에 수건을 저기다 뒀더니 거기서 뻘떡 일어나 나와갖고 깜짝 놀랐지 또. 이게 산소가. 언제 이 와서 다친 거예요? 아니 어디서 걸렸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다쳐갖고 왔으니 어디 걸려서 까졌는지 어쨌는지 뭐 이게 양쪽이 다 그런 거예요? 양쪽이 다 그런 거 보니까 무슨 끈에 이게 메인 거 같은데. 아니 이 강아지 본 적 있어? 이 강아지 내가 저쪽에 다리에서 구해준 건데 얘를? 이제 말이 좋아졌다. 이뻐졌네 이제. 그 거기 뭐 나 끈 뒤로 묶게 해갖고 내가 끈 풀어주고서 목도 목걸이 사가지고 풀어주겠지 뭐. 이 상태로 몸 위로 묶여 있었죠. 요 상태로 하도 꽉 묶여서 바로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울물을 쓰지도 않지만 이런 울물 쓰질 않거든요. 로건 그런 걸 쓰지. 이거 지도 처음 보는 풀이라. 두꺼운 걸 묶여 있었네. 목에? 네, 목에 묶여 있다. 아니 사람은 안 따르는 데면 또 네. 짐승이네.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지금 만난 지가 며칠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일 된. 5일인데 이렇게 친해졌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사람 기르던 거니까 이렇게 사람을 따르지. 그리고 딴 데 안 가요. 저 위에 들고 갔더니 금방 쫓아와 나를. 아유 얼마나 아팠어. 개론가 봐요. 개가 계속해서 자꾸만 분대고. 그거요? 응. 아니 여기다 다리에다 대고 살게요. 계속 이러고. 마라 덧나. 응? 하지 마. 선생님 지금은 교약창이라고 해가지고 끈이나 이런 거에 장기간 묶여 있었던 거예요. 더 염증이 심해진다든지 혹은 심한 경우에는 괴사돼가지고 추후 혹시라도 이제 수술을 봉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 치료하면서 상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별거 아픈 거 없다. 지금까지 도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상황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뭐 나무든 뭐든 확실하게 묶여 있는 상태고 얘가 지금 복부 골반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계속 이거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막 치면은 이 아래쪽 복부랑 옆구리 쪽은 계속 비벼지고 위에 쪽 등 쪽은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위에는 전혀 상처가 없잖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제일 크겠죠. 근데 움직인다라는 거는 곧 자기를 따라온다라는 거,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버렸는데 얘가 따라온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유기하는 행위가 누구한테 목격이 되거나 내가 잡힐 수가 있거나 이러잖아요. 사실 최근에 되게 많이 이슈 됐었잖아요. 차에서 개를 버렸어요. 근데 그 개가 계속 그 차를 쫓아가는 영상을 다른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올렸던 거죠. 어떻게? 아주 이쁘지 이제. 거기 엉덩이. 엉덩이를 자꾸 맞잖아. 여기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좀 얘 뭐 케어해 주실 분은 없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전부 노인네가 80이 돼도 밭에 나가서 일해요. 얘는 보니까는 계속 같이 놀아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씨 고운 사람이 이쁘다 이쁘다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좀 돌봐줬으면 좋겠네. 예뻐하는 사람 만나야지. 붙이 써 있어 하고 어디 가든 뭐 귀여우면 받겠어요. 아유 잘 따라. 응. 안아주자. 아유 아유 안아보자. 아이고 아이고. 건강하게 살아. 아유 이 녀석.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가다가 줘요. 예? 이거 가다가 주라고. 박수. 박수. 잘 가. 잘 가. 안녕. 내가 그렇게 알뜰살뜰 이렇게 목욕시켜갖고 해줄 그게 용기가 안 나. 잘 이렇게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어. 응.